나도 이건 처음이라. 이거 신발 신고 들어가는 거야? 여기서 벗고 들어. 그런 거지? 캠핑카 지켜온대. 와, 진짜 좋다. 진짜 좋아? 2층 침대. 어, 2층 침대네. 어, 바닥도 따끈따끈하네. 아니, 여기 2층 침대 내가 제일 하고 싶었는데. 야, 세연이가 드디어 소원을 풀었네. 2층 침대에서 그렇게 자고 싶다고 하더니만. 어? 텔레비전 어딨어? 아, 저기? 안녕하세요, 집주자 추억입니다. 오늘 날씨가 또 하필 가을날 장내라고 추워서 추운 날에 캠핑장 오게 됐는데, 저희 가족이 생선회를 즐기는 방법, 네, 간략하게 갑니다. 근데 혀가 꼬이고 있어서 벌써. 우리 가족이 생선회를 즐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마트에서 회를 사옵니다. 일단 뜯어보자. 이게 제일 큰 거였는데, 오, 나름 이게 39,800원, 4만원이네 근데 구성이 되게 좋아. 지금 보면은 도미 껍데기까지 해서 우럭, 도미, 광어, 연어. 일단 한번 열어보자고. 둘, 셋, 싹. 근데 고기 먹기 전에 에피타이저로. 근데 이대로 먹으면은 또 심심하잖아. 이대로 먹으면 좋은데 몇 명 못 먹지. 그치. 회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이거 한 둘이서도 먹는데. 자, 그래서 이걸 준비했습니다. 방금 데핀 바. 예, 뜨거워요 지금. 뜨거울 때 빡빡. 오, 김 나는 거 봐. 다들 시장하시죠? 점심은? 배고파. 아, 좋아. 배고플 때는 밥심이지. 자, 그리고 요새는 초대리를 마트에 가면은 팔아요. 이렇게 이런 거 파는데, 집에서 간단히 만들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 밑에 제가 만드는 초대리 비율을 적어놓긴 하겠는데, 직접 만드실 분들은 만드시고 그냥 그런 거 귀찮으신 분들은 마트에서 사오시면 됩니다. 이런 거, 이거는 초대리도 되지만은 나물 무칠 때 하고 야채 초절임, 맛간장 소스로 쓸 때도 쓸 수 있네. 괜히 광고하는 거 같아 이거. 얘기하지 마 이거. 이거를 부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세 공기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밥 한 공기당 소주잔으로 반 잔. 그럼 두 공기면은 소주잔 한 잔. 지금 세 공기 들어갔으니까 소주잔으로 한 잔 반 들어가면 딱 좋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소주잔이 없어서 소주잔 대신으로 이거 할 텐데, 소주잔보다 딱 봐도 커 보이죠? 요거 하나면, 자, 이 정도. 예, 뿌릴게요. 그리고 섞을 때는 막 이렇게 하지 말고요, 칼로 자르듯이 이렇게 합니다. 이래야지 밥알이 뭉개지지 않고 잘 섞입니다. 이렇게. 요런 밥이 되게 고슬고슬하고 밥알이 따로따로 돌아서 초밥용으로 굉장히 좋아요. 써보니까 좋더라고. 자, 대충 섞었으면은 요거를 재빨리 부채질해서 한 개 날립니다. 날려야 돼. 초밥밥이 완성됐습니다. 쉽죠? 이래 놓고 이제 먹기만 하면 끝. 어떻게 먹냐면, 밥과 회를 따로 먹는 거구나 지금. 아, 그게 아니라 좀 오세요. 일단 제가 알려드릴게요. 와사비가 있는데 이거는 불만 와사비 별로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온 거 이거 진짜 맛있어. 이게 되게 비싸. 아, 8,000원에. 자, 이렇게 해서 이거 그냥 와사비 새로 간 거예요. 그냥 생돌로. 자, 제가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숟가락으로 풉니다. 적당히 퍼죠. 그 다음에 이렇게 와사비를 적당량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먹고 싶은 회를 이거를 여기다가 찍어서 올려서. 맛있어. 자, 드세요 이제. 드세요. 맛있다. 맛있지? 이게 또 여기서 먹으면 더 맛있는 거야. 밥에 뜨끈뜨끈하니 김분하고. 네, 죄송합니다. 저 두 점 먹을게요. 제가 우럭도미 콤보. 오, 너무 차가워요. 이게 아침에 샀는데 지금 시간이 한 6시간 지났잖아. 이게 딱 적당히 숙성돼서 밥알이랑
씹히는 게 잘 같이 어우러져 잘 넘어가네. 사실은요, 요렇게 초밥으로 드실 거면요, 화로회는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화로회가 식감이 너무 단단하잖아요. 그러면 밥이 먼저 들어가고 화로회 가면 마지막까지 씹힌단 말이에요. 남아있어서. 요럴 때는 좀 어느 정도 숙성된 회를, 특히 그 저녁에 가시면은 세일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오히려 초밥용으로 좋아요. 자, 자, 우리를 위하여 치얼스 할까? 오케이, 치얼스! 자, 대형마트에서 온 연어. 요거 생연어 횟감용이죠? 요게 반마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횟감용으로 살리고. 자. 머리로 찢지. 이거 다 어디 갔어? 밥을 아끼네. 다들 배가 고프셔 하고 밥이 모자르네. 그다음에 얹어서. 아, 또 이렇게 먹어도 되나?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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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그렇게 좋은 거 어떻게 해? 끝내준다, 끝내줘. 한 점씩. 그렇게. 자. 또 동네들이 해드릴게. 자, 여기도. 아빠가 줄게. 아, 다르구나. 끊어 먹어. 엄마. 안 먹어? 맛있는 거를. 아니 너 먹어. 형 숟가락 해주려고. 응. 오케이 너도 먹어. 아니 이제 붙을 거야 이제. 자. 먼저 드셨어. 자 건배. 네. 먹방 할 때 이렇게 먹는 거지? 와. 오, 이거 봐. 우와. 먹을게요. 안에 파에서 군고구마 맛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